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리액션 해볼 거야. 그건 바로 2018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 모리셋 아몬이 공연했던 영상이야. 모리셋의 라이브를 들으면 나 혼자 소름이 돋니? 너희들은 어때? 다 함께 모리셋 보러 가자! 와우, 드럼치. 그녀의 허민이 나를 떨리게 만드네. 오! 모리셋 아몬의 스루백 노래로 시작한다. 와. 아이돌 메이크업 한 것 같아. 벌써 이 곡이 나오시고 5년이 되었는데도 정말 지금 들어도 멜로디가 너무 좋습니다. To be back here for Asia Song Festival.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again.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 와, 너무 기쁘고 2017년과 감사합니다. 2018년 두 번을 필리핀 That first song I just sang is one of my originals, original Filipino music entitled Throwback. I hope you guys like that song. 네, 제가 방금 부른 곡은 제 필리핀 앨범 수록곡인 Throwback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모두 좋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좋았어요. Thank you. This next song t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all of you, I wanted to challenge myself and do something I've never really done before. 다음 곡은 저의 도전 정신으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도? When I first heard this song, it really brought me to tears.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다고? A friend of mine, a Korean friend actually suggested this song to me, but he is based in my country and I decided to put my own twist to this song. 이 곡은 제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 준 곡인데 약간의 색다른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This is originally by the powerhouse Lee Young-hyun and I hope that you would like my rendition of this song. 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이영현 빅마마 이영현 잘 들어주세요. 설마 체념 라이브인가? 와 대박 기대된다. 와 반주부터 소름 돋을 것 같아. 두 번째 곡은 모리시스 부르는 체념. 'Cause I was gone.
진짜. 와. 2018 아시아송 페스티벌 모리셋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리액션을 찍다가 울 뻔했어요. 정말 진짜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었고요. 첫 번째 곡은 모리셋 아몬의 앨범 수록곡인 스루백을 듣고 모든 관중들이 같이 기쁨을 즐겼는데요. 두 번째 곡 모리셋 아몬의 체념을 들으면서 다 함께 슬픔에 빠진 것처럼 모든 관중이 그녀의 숨소리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미 한국에서도 모리셋 아몬의 팬층이 많아졌을 듯 합니다. 정말 그녀의 표현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밀한 감정 표현까지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정말 타고난 가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리셋 아몬에게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액션 또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리액션이 있다면 댓글로 링크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아시아송 페스티벌 모리셋 리액션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